지금 저희 가든에 저의 야채와 꽃들을 새싹들을 다 뜯어 먹는 범인을 잡았습니다. 토끼가 제가 몇번 토끼를 보기는 했는데 요 근방에 이렇게 가까이 나온 거는 오랜만이네요. 제가 꽃을 새싹 이렇게 뭐야 싹을 틔워가지고 조금 안전해질 때 여기 밖에다가 심으면 누가 이렇게 머리를 땡깡 땡깡 잘라먹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사슴이나 아니면은 뭐가 여기까지 오나 했는데 쟨것 같아요, 토끼. 우리 산딸나무도 딱 잘라 먹은 것이 조개 범인인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쟤는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봐주려고요. 가끔가다 막 쥐도 여기 나오는데 그거는 저희 남편이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거든요. 근데 토끼는 그냥 살려두고 저희 가든에 같이 닭들하고 지내게 놔둔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꼼짝을 안 하냐, 너? 그래도 뭐 닭하고 안 무서운가 보네? 어머, 신기해라. 어머, 제 몸을 움츠렸어요. 닭이 오니까. 어머, 닭 때문에 그렇구나. 한번 닭을 불러볼까요?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.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. 얘들아,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. 우리 닭들은 제가 구구구구 하면 다 오거든요. 얘들아, 영화, 구구구구구구구구. 그렇지, 침멍, 저기 토끼 있다? 구구구구구구구구.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. 우리 닭들이 이게 저희가 먹이 줄때 신호거든요. 거기 토끼 있다야. 토끼, 제 토끼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네. 너무 웃긴다. 어머, 도망갔다. 아이야, 너가 도대체 어디에 숨었느냐? 어머, 네가 그 안에다 집을 졌구나. 아, 저거 제가 지금 태워야 되는데, 어머, 쟤 태우면 안 되겠네. 아이, 참나.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. 저희 가든은 이렇게 심심할 새가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하여튼 재밌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신기한 것도 많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신기한 것들이 많답니다. 그래서 저는 밤에 잠을 엄청 일찍 잔답니다. 그래야 오늘 아침엔 또 내일 아침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해서 저녁이 되면 일찍 잔답니다. 니네들 왜 거기 다 숨었냐? 무슨 일이 있는지. 여기 안에 다 숨었네요, 우리 닭들이. 왜 숨었어? 어? 스노볼. 왜 그래? 구구구구. 뭔일 있어?
어? 토끼가 무서워서 숨었니? 아니면 쉬는 건가? 우리 병아리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우리 집에서 부화한 우리 병아리가. 그 너는 아직 이름을 안 지어줬어. 얘도 이름을 이제 튼튼한 거 보니까 이름을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. 얘는 우리 남편하고 잘 놀아요. 어깨에도 막 올라가고 굉장히 아주 친절하고 사람하고 잘 지낸답니다. 꾹꾹꾹꾹꾹. 얘네들은 이제 알날 준비를 하는구나. 그래. 아니, 아직 다안 들어가도 되는데. 이제 문 열었는데 얘네들 더 놀아, 밖에서. 이렇게 정원이 이제 꽉 채워져서 무성합니다. 잔디도 깎아야 되고. 저 땅콩은 엄청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아주 건강해 보이네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번에 산 미산딸나무 하나가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온실 안으로 다시 캐서 옮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저도 오늘 또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다래나무도 엄청 지금 많이 타고 올라가네요. 람볼, 가나. 왜, 나 니네 먹이 주러 온거 아닌데 먹이 아침에 줬잖아. 응? 우리 쟤, 네로 옆에 쟤는 저희가 이름을 앤이라고 줬는데, 퀸 앤. 근데, 제가, 저기 뭐지? 새로 11마리가 온그 중에 병아리가 저렇게 많이 컸습니다. 근데 그 저희가 순종 병아리를 데려올 때그 집에는 그 뭐지? 인큐베이터에다가 알을 부화시켜가지고 그러나 봐요. 그 집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뭐야 순종 닭들을 데리고 왔는데 많이 하늘나라로 간답니다. 그래서 여 11마리 중에서 5마리만 살아남고 전부 하늘로 갔어요.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지금 제 N하고 보요보이하고 우리 쿠퍼, 저기 뭐야 마린 쿠퍼 종류 걔네들하고만 살아남았어요. 다 아유,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애들은 이렇게 자연부화한 애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자연부화한 애들은 엄청 건강하답니다. 저기 지금 제 카나에게도 보이시나요? 스노볼 옆에 제 카나 파란알라는 애 카나가 새끼 난인데 저렇게 건강하게 컸답니다. 너무 예뻐요. 색깔도 예쁘고. 아유, 너무 예쁜 것 같아 제 카나에게. 그래서 이렇게 자연부화한 애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큰답니다. 그치?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지금 이렇게 무성이 많이 크고요. 포도 송이도 점점 이렇게 커져간답니다. 닭장의 포도. 포도도 엄청 많이 열렸어요. 여기 안에 많이 열렸죠?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름이 이제 한여름이 돼서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. 풀은 무성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풀 잡는 꽃들을 심느라고 요즘에 엄청 바쁘답니다. 자, 그러면 좋은 하루들 되세요.